해지니까 분위기가 또 다르네. 완전 여름 날씨인데, 혹시 감기 걸린 거 아니야? 네. 저도 처음이에요. 꼭 어떤 상황에서도 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게. 자,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. 조심해서 내려와. 괜찮아.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찮을 거야. 내가 꽉 잡아줄게. 고마워. 너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물 위인지도 잘 모르겠어. 꼭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다. 재밌었어? 나도 네가 잘 받아줘서 신나게 했던 것 같아. 근데 아까 뚝길에서 네가 연기로라도 운명이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으면 엄청 슬펐을 거야. 정말 운명을 느꼈어? 네가 느낀 건 아마 내 진심일 거야. 너와 운명이고 싶은. 꼭 영화의 배경음악 깔리는 것 같다. 저기 봐, 별들이 움직여.
와. 어릴 때 저런 소원 등불을 날렸던 게 생각나. 모두 다 행복하게 해달라고. 그래? 네가 알아주니까 기쁘다. 그 소원이 지금 이뤄진 것 같아. 오래도 걸렸네. 우리 비행기에서 나눴던 말 기억나? 난 나를 돌아보는 여행을 하러 왔다고 했고, 넌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 여행을 왔다고 했잖아. 그때는 멋있어 보이는 멘트를 골라서 해봤던 건데, 오늘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런 여행을 한 것 같아. 나를 붙잡아두던 과거의 두려움과 아픔, 그걸 꺼내서 다시 돌이켜보게 됐어.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너를 통해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면 내가 엄청 강해진 것 같아. 네가 날 그렇게 만들어. 내 마음을 위협하던 많은 것들이 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. 넌 어때? 미래를 찾을 수 있는 여행이었어? 어떤 미래를 그렸는데? 아, 뭐야. 나는 다 말해줬잖아. 나도.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? 지금 이렇게 너와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. 과거든 미래든 오늘이든 네 존재가 내 이야기를 빛나게 해. 마치 영화처럼. 날 위해 계속 곁에서 빛나줄래? 오늘 이 영화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.